와, 아니 어떻게 문 사이를 두고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이지? 굉장히 멋있어요. 와, 어마어마하다 진짜.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? 입구를 지나자마자 나오는 웅장한 협곡. 이 협곡을 금강굴이라고 부르는데요. 생각지도 못한 비경에 두 눈이 번쩍.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. 너무 멋있다. 이 협곡 사이로 보이는 이 하늘이 굉장히 일단 맑고 예쁘고요. 이 거대한 협곡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배경 같고요.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딱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와, 잠깐. 좋다. 아, 여기는 그냥 막 찍어도 그림 될 것 같아요. 아, 사진기가 없는 게 아쉽네. 감독님 카메라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? 작품이 뭔가 나올 것 같은데? 진짜 맑다. 금강굴을 조금 지나면 보이는 등산폭포. 옛날에 군사들이 쌀을 씻었던 곳이라 하여 시궁치라고도 불렸는데요. 신선이 논이는 듯한 분위기라 해서 등산폭포라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. 거친 협곡 사이에서 더 멋진 비경을 자랑합니다. 와, 여기가 등산 제2폭포인데요. 여러분 보이세요? 아찔하시지 않으세요? 이 큰 바위 안에 되게 아늑하게 있어요. 보통 폭포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. 근데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폭포는 또 색다른데요?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. 나만 그런가? 오. 등선 제2폭포를 얼마 지나지 않은 거리. 아, 이게 뭐야?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와 반기는데요. 나비야. 아, 비야 어디서 왔니? 어, 애교 부리는 거 봐요. 아이고 좋아. 안 떨어지는데요, 저한테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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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날 만져주니까 좋아요. 승합폭포에 오면 우리 귀여운 나비를 만날 수 있어요. 이제 그만 놀고 언니 간다. 아, 이쪽으로 가면 승합폭포래요. 가보실까요? 와, 아, 여기가 승합폭포인가봐요. 신선이 학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형상을 띈 그런 폭포라고 하는데, 아, 그렇게 보이나요, 여러분?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런 폭포들을 즐기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천천히 이렇게 등산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.